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부터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전서의 1장과 2장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예. 없는 것들,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문에 나오는 예,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면 그렇게 물어보죠. 예, 무슨 얘기부터 할까? 여러분은 뭐부터 오늘 듣고 싶으세요? 예, 없는 것들 아니면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이요? 네. 그러면 없는 것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지부터 우리가 봐야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 그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까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패한 인생에서 그 파멸과 나락에서 건져 올리시고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그들의 영과 육과 양심과 생각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 올려낸 사람들, 그 성도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름을 받고 모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허허 저 사람 홀리하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그렇게 홀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부어져서 자기 중심과 헛된 욕망 속에서 살던 우리가 씻음을 받고 깨끗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피가 오염되어 있으면 헌혈도 할 수 없잖아요. 말라리아를 한번 앓은 사람은요, 피 안에 그 말라리아 균이 내재해 있어서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헌혈을 해야 될 때 헌혈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속사람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치료자,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것으로 너희 육체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자유는 더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핸들을 잡으시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어서 다시 우리가 옛 방식으로 오염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쭉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출신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기대치에도 잘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바울사도는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인가요? 예,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한 사람들을 하필이면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런데 왜 그 없는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자식과 어버이는 기준이 다른 거죠. 어버이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죠. 자식은요?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워요? 받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어리석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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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어도 더 줄 것밖에 없어요. 어리석어요. 어머니들은 어리석죠. 내어주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돌보고 희생하고 그리고도 또 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리석죠. 받는 자녀들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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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는데 또 받을 생각을 해요. 파렴치한가요? 아니죠. 기준이 다른 거죠. 어버이와 자식은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리석음은 자녀의 지혜보다 위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의 연약하심은 인간의 강함보다 위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암병원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 중에 나온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암병원에 어쩌다가 감기 환자가 한번 찾아와서 진단을 받을 때는 암병동의 의사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만 치료하다가 감기 환자가 오면 감기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마음들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암 환자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암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그 암을 다루는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큰 중요한 암이 걸린 한국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들었지만 서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섯 개 병원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이름을 들면 알만한 무슨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몇 개 이렇게 다섯 개 병원으로 몰린대요. 그 수많은 암 환자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의학을 연구하고 또 의사가 되려는 그 의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병원을 지원하고 거쳐간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가니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도 대부분 거기 가서 수련의를 하면서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부여안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병원과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만나다 보면 특히 중증 암 환자들과 만나서 상담하고 진료를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된대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냉정하게 거리를 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진료를 하고 나면 이 의사들이 기진해갖고 자기들이 좀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는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미련한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의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둔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을 향한, 어머니를 향한 그 애끓는 가슴을 누가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계시고 종일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리려 하고 그런데 예배를 가지도 못하고 누가 그를 돌봐줄까? 목사님도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심방도 못할 텐데 누가 찾아가 줄까? 그 가슴 아픈 애끓는 가슴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또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멸시받는 이들, 이들을 한마디로 없는 것들, 독일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Das nicht seiende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치료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찾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하는데 그 찾아가고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 없는 것들을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본문은 그 명백한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있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편견이 있나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적대 감정이 있을까요?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해요? 왜 그들을 없애요? 예, 그 말은 분명히 오해이죠. 예,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고 존귀한 이들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육체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신약성경에서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의 근거를 찾는 자기 자랑,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바벨탑을 짓게 하고 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죄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육체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게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되려고 해서입니다. 즉 스스로 있는 것들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죄를 로마서 1장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소위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폐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존귀하다, 스스로 능력 있다 하는 그 칭호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은 그들의 자랑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러한 칭호를 떼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있는 것들에 그 자기 자랑을 폐하시고 우리를 다시 없는 것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헛된 자랑 가운데 있으려 했던 너희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으려 했으나 없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Ihr seid nun in Christus.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남단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 고린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헬라인들, 그들에게 이 복음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의 자랑이 되는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 그 자존감 안에서만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은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안에 자랑이 없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기쁜 것 소식과 같았습니다. 버려진 질그릇에 놀라운 보배가 담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거의 욕됨을 깨끗이 만회해주는 영광의 역전과도 같았습니다. 그 이전에 부끄러운 이름은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들, 그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뭐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도 이 3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 줄을 몰랐어요. 예. 이제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있는 자가 되는데 뭐가 있는 자가 된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가 있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그 지혜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코프자흐가 아니에요. 온 우리의 삶으로 깨닫는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존재감 없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렁이 야곱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했던 그 권세처럼 바울사도가 총독과 그리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네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응대할 자격, 대면할 자격, 그리고 응답을 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뭐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피를 수혈해 주셨어요. 피를 수혈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그 예수님이 수혈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자기의 자랑과 나의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왕노릇함 가운데 있을 때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맥을 못 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지혜, 그는 우리의 의로움, 그는 우리의 거룩함,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승리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봄이 어느새 와 있네요.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삶의 근거를 찾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 무명한 자처럼 그리고 욕된 이름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헛된 세상의 자랑을 찾을수록 우리 안에서 삶의 근거를 찾을수록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모를 거리 그리고 우리가 예정하지 못한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받은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애워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최종 승리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여, 우리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